8월 18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아비야 본문 역대하 13장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였다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자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정규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두 나라였기에 늘 반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북이 전쟁하게 됩니다. 군사력은 40만 명과 80만 명입니다. 거기다 남유다는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북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병력도 우위이고 전술도 우위입니다. 그런데도 아비야는 승리를 확신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믿음은 대강대강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병사 50만 명이 죽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오히려 점점 강성해집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아비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